오잉 수박 진짜 너무 크다 이거. 이렇게 큰거 어떻게 들고 왔지? How did you carry this big one? My hand looks so small next to 수박. 남편이 외출했길래 올때 수박 사달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커다래. 몇 킬로일까? How heavy일까? 엄청 크다. What? 진짜 텐? 또 대놈이. 수박이 싱크에 꽉 찼네. 응? It's full inside. 아, so big. 와. 와, 크다, 크다. How come you think about to buy this big one? 어허. A little bit over mature인가? 손 조심하세요. 아이고, 삐뚤어졌다. 모자. 모자가 벗어졌다. 남편이 열심히 썰어서 이렇게 통에다 담아줬어요. 이런 통이 네 개나 생겨졌네. 수박.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 만들려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키야키 덮밥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소스랑 소고기, 양파, 팽이버섯 가지고 스키야키 덮밥 만들 거고, 양배추랑 당근은 간단하게 마늘이랑 치킨 파우더로 볶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채소 손질할게요. 재료는 다 손질했고 이제 채소 먼저 익혀줄게요. 저녁밥 완성.
고기 덮밥이랑 양배추 잘 먹겠습니다. Half is the sukiyaki sauce, half is the black pepper sauce. 오늘의 간식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진짜 뭔가 패션프루츠 속처럼 생겼네. 짠. 냄새도 패션프루츠 냄새나요. 질감은 셔벗 같은 그런 질감. 맛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밥 만들려고요. 오늘은 두 가지 메인 요리랑 한 가지 채소 요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마파두부, 두 번째는 콩볶음, 그리고 채소는 청경채볶음이에요. 마파두부는 언제나처럼 이 마파두부 소스 사용할 거고 이 돼지고기 콩볶음은 항상 두반장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레시피를 알게 돼서 새로운 소스를 한번 사봤어요. 짠, 이거 salted olive라고 되어 있는 중국식 올리브 소스이고 이런 저도 이 소스는 처음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채소 손질 해줄게요.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 소스는 이렇게 춘장처럼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이 콩 볶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는 이렇게 볶은 다음에 따로 빼둘게요. 그리고 콩을 먼저 볶아줄게요.
완성. 마파두부, 돼지고기 콩볶음, 그리고 청경채볶음. 짠.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덥다. 콩이 looks similar as what we see in the shop, right? Do you want to wait for the other guests? Am I cook too much on again? Can we can remain some and eat tomorrow lunch? 언제 와요? You gonna have lunch with me tomorrow, right? No? We can eat some remaining tomorrow.